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첫 휴가를 냈습니다. 자, 어제 업무가 끝난 뒤에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사저 앞에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요? 예, 그 사저 앞에 뭐 400여 명 정도의 뭐 주민들도 있고 외지에서도 온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러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로 뭐 70여일 정도를 쉬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금 휴가를 쓴 거고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시다시피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고 함께 네. 그 셀카라고 하죠. 같이 네네. 스스로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그 좀 이렇게 접촉을 국민 접촉을 좀 다양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의 휴가 양산에서는 뭐를 하고 주로 시간을 보냈답니까? 네, 우선 그 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네. 그 양산에 내려갔고요. 일요일은 뭐 휴일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공식적인 휴가인데요. 아, 이 사진은 지금 네네. 이게 어제 그 공개된 사진인데 반려견 마루와 오랜만에 만나는 아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사저 근처 인근의 한 사찰에 마루와 함께 방문하는 모습이 좀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보는 이 사진이고요. 네, 여기 스님과 같이 찍은 사진은 저 스님은 누구시죠? 그 인근 사찰에 있는 주지 스님인데 문재인 네. 대통령과 오랜 그 인연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가톨릭 신자인데 이제 불교와도 가까운 인연을 맺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부산 영도로 넘어가서 모친과 오랜만에 다시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일을 다 마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집으로 내려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저 양산집은 언제 저걸 마련을 해놓은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집은요 2008년에 네. 화가 정모 씨 소유의 아트센터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집하고 서로 이제 맞바꾸고 차액이 있으면 손을 서로 이제 그 돈을 주고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일부가 무허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2009년에 다 최종적인 매매 계약은 맺어졌다고 합니다. 네. 대략 가격은 6억 1천만 원 정도, 6억 922만 원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본체 원래 아트센터니까 본체도 있고 사랑채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구조가 되게 다양하겠네요. 예, 대지가 상당히 넓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영도 부산 영도에 있는 이제 어머니 댁을 방문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때 경호 차량이나 의전 차량을 타지 않고 그냥 버스를 타고 갔다고요? 예. 대신 이제 그냥 버스는 아니고 네. 방탄 버스 이제 네. 뭐 갑자기 위해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방탄 버스에 여러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같이 탔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혼자 만약에 경호 차량을 타잖아요. 네. 그러면 앞뒤에 또 차량이 있어야 돼. 승용차가 여러 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 버스 탈 인력은 또 그만큼 또 타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했군요. 예 어떻게 보면 경호 인력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버스 한 대로 모두 타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밖으로 나온다고도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밖으로 나오겠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경호실을 축소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첫 국정수행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죠. 송찬욱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CBS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그 매우 잘함 57.1%, 예, 그 잘하는 편 24.5%여서 하여튼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81.6%가 나왔고요.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높은 겁니까? 네, 예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주차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54.8% 아하. 정도였고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가 76%였거든요. 제일 높군요, 지금까지. 네, 그 최근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진 원동력이 뭘까요? 뭘로 보십니까, 이동경 차장은?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사를 통해 발표된 걸 보면 예상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측근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을 다시 등용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인사들 대신에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발탁 인사를 통해서 뭔가 개혁성을 선명하게 보여준 점 이런 점들이 국민 대다수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국정운영 더 기대치가 높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뉴스탑10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